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또 이제 또 한 명의 인물이 특히 대북 송금과 관련돼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사채를 가지고 예, 부를 축적한 전 쌍방울그룹의 김성태 씨지 않습니까? 김성태 씨가 이제 방콕에서 여러분들 돌아올 때만 하더라도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사람들이 설왕설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그렇게 봤습니다. 김성태 씨는 이미 끈이 떨어진 정치 권력을 위해 가지고 위정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기가 사업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체를 살려야 되는 그런 한도 내에서 비교적 솔직하게 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 김성태 씨는 뭐 아무래도 사채를 했으니까 또 뭐 폭력 배들하고 관련도 있고 또 뭐 이 저 주가 조작도 뭐 한두 번 정도 연류가 됐던 분이더구먼요. 그래도 여러분들 김성태 씨가 본격적으로 대북 송금과 관련해 가지고 부는 과정에서 나오는 단편적인 그런 기사들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김성태라는 사람도 뭐 배경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사람이 그래도 좀 의리가 있는 사람이구나. 예. 김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하고 20여 년 정도 교분이 있으니까 김성태 씨는 이화영 씨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치 유동규하고 김문기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쓰고 버리는 크리넥스 정도로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북한 측에게 방북 여러분들 대가로 해서 일정한 비용을 치르겠다라고 약속해 가지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되니까 김성태 씨가 형님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물론 본인도 뭐 그게 이익이 걸려 있으니까 돈을 지불했겠죠. 그렇지만 이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냐. 형님이 아니면 이런 큰 돈 안 씁니다. 형님이 아니면 이렇게 제가 큰 돈 안 씁니다. 사채업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할 거라고요. 어렵게 번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쌍방울 직원이 법정에 진술을 했으니까 법정에 진술하는 것은 완전히 좀 차원이 다르죠. 그게 책임을 져야 되니까. 쌍방울과 북한 측의 경제협력 합의서 협약식에 그 직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참석해서 박수를 쳤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야. 2019년 1월 17일이니까 생생하게 기억하겠네.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뭐 3년 5년 전의 일이 아니고 예. 쌍방울 중국 길림성 공장 직원 A씨는 2019년 1월 쌍방울과 북측의 협약식 자리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함께 공항에 도착한 뒤 하루 내내 동행했습니다. 법정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날 중국 선양공항에서 회의장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함께 이동했냐는 검찰 질문에 7인승 렌트카 조수석엔 제가 타고 2열에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3열에 경기도 관계자들이 탔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당일날 저녁에 쌍방울과 경기도 관계자들과 북한 측 인사들의 저녁 자리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건배를 제의하면서 형님 때문에 큰 돈을 씁니다. 형님이 없었으면 절대로 이런 돈 안 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대질 조사에서 또 계속해서 형님 좀 정신 좀 차리셔. 에? 주변 사람들이 다 구속되고 회사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좀 진실을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지금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지만 김용과 정진상과 이재명이란 그런 세 사람이 선택하는 길하고 또 김만배가 선택하는 길하고 그다음에 남욱이라든지 뭐 정민용이라든지 정영학이라는 이런 선택하는 사람하고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유동규 씨하고 김성태 전 쌍방그룹 회장이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그 배경을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상당히 좀 의리가 있던 사람들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뭐 오늘 나그네 님께서 뭔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나온 것만 해도 무기감인데 김영일 님께서는 송금 문제는 김성태 영수 중 하나로 끝난 것 아닌가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예.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